만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초등학생으로 찍힌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라거나 혹은 2학년이라거나 이렇게 학년을 찍게 되면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 남바들이 바뀌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만약 3으로 하게 되면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elementary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 경우에만 카운트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제로로 되어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적어줄 수도 있죠. 해가지고 elementary, entry 다음에 별표 아스트리크 별표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엘리먼트리 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 간에 다 쳐주는 거 되는 거죠. 이퀄 기호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 있네. 쓸데없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개세 개를 그대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간단한 방법은 앞에 이러한 이퀄 기호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count if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앞에 있는 부분 빼버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elementary 다음에 별표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 뒤에 1, 2, 3이라는 어떤 숫자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대로 되고 있죠.